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발효 약차 시리즈 100가지 중에서 오늘은 9번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발효차는 아주 유명한 거죠.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 차가버섯을 이렇게 이제 그 분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 러시아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말이 이건 에가 제 때. 제 러시아 말 알파벳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러시아 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러시아산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가버섯을 이제 지금 이제 특용 작물로 해가지고 뭐 많이 이제 재배를 하면서 이제 좋은 차가버섯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제가 굳이 이제 뭐 국산을 안 쓰고 러시아제를 쓴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가격이 싸다는 거. 되게 쌉니다. 원래 이제 차가버섯이 이제 좀 비싼 줄 제가 알았는데 이건 요거 제가 얼마 안 줬습니다. 요게 3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싼 건 줄 알고 했다가 되게 샀어. 요거 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쪽은 이제 땅이 크죠. 땅덩이가 뭐 우리보다 뭐 50배, 100배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막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그 이렇게 그 농장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막 하는 이따만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러시아 걸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했는데 문제가 이제 이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차가버섯이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자르기도 어렵습니다. 이 자르려고 그러면 작두 가지고 뭐 완전히 몸을 실어야지 이렇게 잘라질 정도로 되게 단단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상황버섯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이제 분말로 된 걸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메이커 있는 거. 약간 이제 좀 유명한 회사 글 여러분들 구매를 하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분말로 된 걸 어떻게 차로 만드느냐. 자, 요게 있습니다. 다시팩이라고 다이소 가면 요 2,000원입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 주면 요런 다시팩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시팩을 저도 2,000원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그럼 요 안에 보면 요렇게 이제 넣도록 돼 있습니다. 요 안에.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 차가버섯을 요 안에 넣는 거예요. 가루를 넣고 요걸 마치 이제 차 포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달이지는 거죠. 자, 이거는 꼭 달인다기보다 이제 우리는 거죠. 차가버섯을 이제 우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루를 물에 타 가지고 탁 먹어 버리면 뭐 영양분을 다 흡수해 가지고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가루 있죠. 여기에 지금 분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루를 저희들 저기 미생물 보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저 위상차 현미경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막 이따만합니다. 이따만하고 거기에 수천 마리의 미생물들이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이따만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그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아주 작은 가루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 속에서 이제 미생물도 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도 이제 소화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래서 건강하고 실한 미생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소화 흡수를 잘하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건강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미생물들도 실제로 좀 건강하지 않죠. 이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환자들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 보면 죽만 먹고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죽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고 간 사람들 보면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게 미생물과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가버섯이 이렇게 가루로 돼 있다 그래도 이거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드실 때는 소화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 가루가 이따가 이제 그 미생물로 보이고 또 있잖아. 수천 마리의 미생물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거를 요쪽으로 해가지고 차 탄기에서 우리는 거죠. 이제 한 2시간이면 2시간 정도 딱 충분히 우리고 거기에다가 발효 종자균 미생물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놔두게 되면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이 차가버섯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시켜서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먹으면 안에서 굳이 뭐 힘들게 이중 삼중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죠. 그게 발효의 장점입니다.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인위적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차가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딱 그 구글 검색을 치니까 뭐 하여간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게 조금 의학적인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여기에 관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을 찾으십시오. 병원을 찾고 그리고 의사를 찾거나 약사를 찾아가지고 상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냥 평소에 건강한 걸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건강식 이런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드시면 차가버섯을 그냥 요거를 그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타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효를 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니 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뭐 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노화 뭐 심장병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병이 하나면 약이 뭐 천 개 만 개입니다. 병이 하나면 그래가지고 이 말 다 들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병 걸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들에 별로 뭐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면 의사와 약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한테 뭐 여기에 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어떤 것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또 여러분 물어본다 해가지고 제가 뭐 대답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아픈 사람들 내가 계속 좀 건강하고 싶어. 앞으로 이제 이 건강을 좀 유지하고 싶어. 내가 안 아프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이 몸에 좋은 건 먹으면 아무래도 몸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사가지고 차로 해가지고 조금 마시고 있습니다. 살짝 먹고 있는데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거는 눈길이 가고 욕심이 납니다.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차가버섯도 욕심이 납니다. 또 이제 상황버섯 같은 것도 저는 욕심이 납니다. 너무 비싸서 이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이제 그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좋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싸서 문제지 욕심은 납니다. 자, 차가버섯 오늘 발효 차로 먹으면 더 좋다. 발효하는 거는 바로 발효 종자균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된 걸 요런데 여러분들이 넣어서 평소에 물 마시듯이 먹으면 돼요.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막 이거 많이 먹고 그러면 그렇죠. 하루는 차가버섯, 하루는 결명자차, 하루는 무말랭이차, 하루는 이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생강 레몬차. 이렇게 이제 뭐 조금씩 여러분들이 요것저것 또 이렇게 같이 먹다 보면 뭐 어느 누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가버섯 좀 먹고 나니까 얼굴이 좀 뺀질뺀질 해진 것 같습니다. 뭔가 또 좀 예방이 된 것 같고 기분은 좋습니다. 돈이 안 아깝습니다. 자, 차가버섯 다릴 때는 다이소 가가지고 다시 팩 요거 안에 넣어서 다리게 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찌끄레기 하나도 없이 가루라 그래도 다시 팩 안에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요걸 괜히 물에 타면 뭐 입에 뭐 붓고 찝찝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 우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효 약차 시리즈 9번째 차가버섯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차가버섯이 이제 조금 닝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효차죠. 발효식초입니다. 발효식초를 살짝 타가지고 간을 해서 먹습니다. 간을. 그러면 좀 새콤하면서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 별로 맛은 없어요. 뭐 버섯이 뭐 무슨 놈의 맛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버섯도 발효되냐? 버섯 자체가 종균이잖아요. 버섯 자체가 균인데 되느냐? 발효됩니다. 제가 차가버섯 발효한 거 한번 시간 봐서 저 현미경으로 미생물들이 버글버글한 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효약차 100가지 시리즈 중에서 9번째 차가버섯 발효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2019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새해 첫날 나와가지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